21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And when many disaster and calamities come on them, this song will testify against them, because it will not be forgotten by their descendants. I know what they are disposed to do, even before I bring them into the land I promised them on oath. So disposed 하면은 disposed 그래서 형용사로 멈할 마음이 있는. I know what they are disposed to do.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계십니다. 참 마음 아픈 그런 속상한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우리 잠시만 돌아서면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런 생각들로 너무나 저희들은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제발 우리들은 우리 한국 사람만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절이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밖에 모르는 차라리 그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So Moses wrote down this song that day and taught it to the Israelites.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노래를 그때 가르쳤습니다.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The Lord gave this command to Joshua, son of Nun. Be strong and courageous, for you will bring the Israelites into the land I promised them on oath, and I myself will be with you. 하나님께서 I myself will be with you.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항상 내 옆에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은 민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고 거기에서 그 잘 살도록 또한 주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절하게 내리시고 우리 아주 땅에는 풍요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요로움을 허락하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방신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께서도 숨을 거라고 자기 몸을 멀리 숨어버릴 거라고 그러셨습니다. 24절 말씀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After Moses finished writing in a book the words of this law from beginning to end. 이 율법의 말씀 모세 오경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로 주신 그 말씀을 모세가 적은 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 모세가 이 책을 다 쓴 것이지요. 25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He gave this command to the Levites who carried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지금 이 언약궤에 한동안 잊어버렸었던 이 언약궤가 골고다 언덕의 바로 그 밑에서 발견이 됐었다는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예수님의 피가 홍건히 젖어 있었던 그 피줄기가 그 언약궤까지 흘러내렸었고 그 피를 조사해본 결과 그 다른 염색체와는 다르게 보통 인간으로서는 남자에게는 XY 그런 염색체가 있게 되는데 여자의 염색체만 있었다고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그 여성의 염색체만 그 피에 있었다고 그런 조사한 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절대로 배신하지 맙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독생자 외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